벌써 화살 이거밖에 안 남았어? 화살이 이거밖에 남지 않다니. 사거나 적들한테 얻거나 회수를 하거나. 네, 제작은 이 게임이 요리 말고는 크래프팅 요소는 그렇게 없는 것 같던데요. 근데 뭐잘 나와요, 화살. 모으기도 쉽고 애들이 쏘는 것만 잘 방패로 막으면 알아서 뭐 그거 돼가지고. 좋아, 내가 굳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여기 위에 상자가 있을 것 같아서야. 제발 좋은 게 있어라. 있어야 돼. 근데 많은 걸 바라지 않을게. 그것부터가 많은 걸 바라는 건가? 야, 딴데 봐. 자, 폭탄 화살 5개. 그래, 폭탄 화살 비싸죠. 나쁘지 않네요. 병사의 활. 안녕 얘들아. 아니 로드, 아 이거 차는데 좀 시간 좀 걸리나? 어디서 있어? 이런 늪지대에 보통 자석으로 열 수, 올라 훌라훌라훌라. 가시오. 아, 여기가 한계요? 알았어. 떨어지시오. 오! 안 부서지네? 이럴 수가. 네, 안녕하세요. 어우씨, 더맨더머 찍을 뻔했다, 야. 와, 안 무서워지네. 어떻게 부숴야 되지? 뭐 강화폭탄 같은 걸로 부숴야 되는 건가?
에헤이. 계속 떨어뜨리면 부서진다고요? 아니,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? 나 누구 말 믿어야 되니? 일단 여기 먼저 찍고 갑시다. 탑 먼저. 사파이. 네, 레첼님 안녕하세요. 자, 용골 보코 배틀. 오. 근데 주머니가 가득 찼어. 아이쌩. 정신 차려. 전기화살. 자, 이제 이, 아, 야, 비 갑자기 올라가야, 탑 올라가야 되는데 비는 또 왜 내리는데. 아씨, 미치겠네. 돌아버리겠네.
자, 용골 보코 방패. 아, 이쪽 올라가야 된다고요. 왜 나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세요? 나 바쁜 몸이라고. 네,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구만. 아이아이. 네, 안녕하세요. 아니 근데 올라가긴 올라왔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이걸? 이제 또 야 임마. 그만해 이씨. 그만해 이씨. 이 봐주니까 밑도 끝도 없어. 내가 일부러 너 싸우고 싫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온 거 안 보이냐? 에이씨. 기질라고. 너 또 왜 거기 서 있어? 아. 참 총체적인 난국이다. 비는 비대로 오고. 여기 이거 올라갈 때도 미끄러질 거 아니야.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. 세미너. 아, 탑은 안 미끄러져요? 그래. 어머머머머머머머. 음식 중에 스태미너 올라 회복하는 소재가 있을 텐데 그거 써서 가야지 뭐. 어딨니? 조합을 해야 된다. 요리를 해야 됐던가 꼭. 으유, 피만 안 왔어도 이씨.
그러니까 구조물로 가려면 일단 넘어가야 되잖아요. 이거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잖아. 그래서 아, 또 미끄러지겠다. 저기요, 제발 올라가게 해주세요. 미안해요. 아, 야, 왜! 올라가자. 여지없이 미끄러지는구만. 됐다. 그쵸? 뚝! 진짜 이 하다하다 날씨도 안 도와주냐. 정말 너무하다. 너무해.
어이, 업, 업, 아, 스태미나도 올리긴 해야 될것 같은데. 확실히. 무슨 여기 뭐 어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인가? 왜 이렇게 비가 자주 와? 골 때리네. 빠라바람. 오, 저 위에 숲이 거긴가 보다. 하이랄 대삼림 드라인 드인블라유죠? 치로리의 숲. 무슨 뼈 위에 거미요? 아니 누가 여기다가 호박을 뭐 저기 타워 정상도 올라가야 돼? 무슨 수로? 이런 수로? 아, 이 칼은 왕가의 양손검. 하이랄 왕가 직속 부대에게 하사된 대검. 그 검에서 펼쳐지는 강력한 공격은 상대의 마음까지 꺾어버렸다고 한다. 어이, 아무리 양손검이라지만 피가 50이라니. 그래갖고 우리 그 올려주는 애는 어느 대삼림에 있는 거냐, 아니면 드인블라 유적에 있는 거냐? 어이? 나 어떻게 해? 어디로 가야 되니? 어차피 이거 시간 지나면 다시 여기 리젠 되지 않아요? 여기가 고런 쪽일 거고. 자, 일단 그럼 이쪽으로 가야겠고.
우짜라고. 아웅. 상급 짐승고기. 뭘 그걸 가지러 가? 아니 딴 게 아니라 그거 그 업그레이드 주는 애한테 마지막 업그레이드 추가로 더 받으려고 가는 건데요. 스태미나도 똑같아요. 하트처럼 증표 모아가지고 업로드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. 다 똑같습니다. 미로수. 뭐 불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? 아니요, 초반이요. 뭐야, 어떻게 된 거야? 자,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. 이 불꽃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되는 것 같은데. 우리 방향을 가르쳐 주잖아. 뭘 갑자기야? 눈 나무가 갑자기 눈앞에서 생겨나다니. 그렇다니. 자, 이 횃불이 날리는 방향으로 가봅시다. 괜히 횃불을 준 게 아니야. 횃불아 우리를 이끌어다오. 아니 근처에 희전의 사당이 있다니. 하지만 일단 이쪽으로 가자.